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3일 월요일 신주의 굴톡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주 박영수 전 특검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했죠. 이 대장동 관련된 혐의입니다. 50억 클럽이라고 얘기가 됐는데 50억이 아니라 200억 이상의 금품을 제공받기로 약속을 받았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시 박영수 전 특검이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을 때 고 대장동 프로젝트를 위한 컨소시엄, 우리은행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을 만드는데 역할을 했고요. 또 자신의 후배 양재식 변호사 등과 더불어서 그 컨소시엄 실무를 사실상 총괄하고 또 대장동 일당에게 법률 자문 등을 해주기로 했고 그래서 그 대가로 200억 이상의 금품을 약조 받은 것 아니냐 이런 거죠. 근데 그 혐의만 봐서는요 박영수 전 특검이나 양재식 변호사는요 이 대장동 김만배 일당에게 도움을 주고 조력을 제공한 다음에 금품을 받는 이런 구조인데 오늘 이제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하고 있는 것은요 이제까지 얘기되어 왔던 그것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 박영수가 주요 조력자가 아니라 아예 대장동 몸통급이었다. 대장동 몸통급이었다. 지금 검찰이 그거를 그런 시각에서 박영수의 혐의를 지금 살펴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하고는 또 좀 차원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 몸통급이라고 보는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이 박영수 전 특검이요. 자신의 외사촌 동생 분양대행업을 하는 이기성으로부터 5억 원을 받아서 그거를 김만배에게 보내는데 그게 대장동 일당의 초기 사업 자금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사실상 박영수의 투자금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검찰 고위직 출신이고요. 뭐 특검 뭐 이런 것들을 또 했기 때문에 직접 거기 뭐 주식 지분을 갖고 들어가서 배당금을 받고 그렇게 하기는 뭐 하니까 이 투자도 하고 뭐 하면서 사실상 200억 이상의 그거를 우회적으로 받기로 약속을 받은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 시계열별로 보면요 2014년 11월에 200억 약정을 받습니다. 2014년 11월에 이때는 이 대장동 김만배 일당이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게 탄탄한 이 사업자로 선정될 만큼의 아주 폼나고 탄탄한 이 컨소시엄을 만드는 건데 거기서 이런 거 아닙니까? 부국증권은 자기들 마음에 안 드니까 빼달라. 그래서 이제 빼줬어요. 박영수 측에서요. 그래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이 두 메인뱅크가 5대 시중은행이 딱 앞장서고 자기들도 거기 껴들어가는 뭐 이런 식의 컨소시엄을 만드는 것이 최대 현안이었는데 그거를 해주면서 2014년 11월에 200억 이상을 약정을 받습니다. 400평짜리 상가 건물 한동 그 다음에 150평과 100평 각각 이 단독 주택 두 채 그래서 400평 상가 건물만 한 200억 정도 나가니까 200억 플러스 단독 주택 두 채 이렇게 약정을 받은 것 아니냐. 그런데 2015년 3월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돼요. 예, 이들이요. 그리고 나서 4월에 박영수가 김만배에게 5억 원을 송금을 합니다. 박영수가 김만배에게 5억 원을 송금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2015년 7월에 성남의 뜰 SPC라고 하죠. 대장동 프로젝트를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 뜰이 설립이 됩니다. 자본금 50억짜리고요. 성남 도계공이 지분 50% 플러스 한 주를 갖게 되고 나머지 거기 참여했던 하나은행 뭐 여러 가지 증권사 이런 데가 갖고
근데 93%는 다 우선주로 하고 이 대장동 일당이 3억 5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지분 7%를 확보하는데 요 7% 요 주식만이 보통주가 돼가지고 요 7% 이 보통주들에게 그 사업 수익을 몰빵을 해주는 희한한 그 배당 구조를 이제 이재명이 만들어 준 것이죠. 요렇게 되는데 요 2015년 4월에 박영수가 자기 외사촌 동생 분양대행업자 이기성으로부터 5억을 받아서 김만배에게 넣어준 이 5억 원이 투자금 아니냐 이렇게 지금 검찰은 의심하고 있어요. 그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2020년 7월 2일 거 보면요, 김만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법인 만들 때 돈 들어온 거 그 5억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박영수 고검장 통해서 들어온 거다. 그래서 이기성이 통장에 그거에 대한 대가를 넣어줘야 된다 이런 말을 김만배가 합니다. 근데 박영수는 여기에 대해서 잡아뗐어요. 입장을 내고 그거는 김만배의 부탁으로 자기를 한 원쿠션 거쳐가지고 보내달라고 해서 이기성, 박영수, 김만배 이렇게 이체가 된 것이지. 그리고 김만배 부탁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 내가 뭐 일부러 그렇게 한 거 없다. 그리고 5억 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그 용처에 대해서는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이기성으로부터 돈 빌린 건데 나를 뭐 좀 보증인처럼 중간에 그 끼려고 그래서 그냥 거기 그 부탁받고 그냥 내 계좌 고쳐서 간 것뿐이지 난 모른다 이렇게 잡아떼고 있지만 그게 아닌 걸로 지금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2015년 7월에 특수목적법인 성남의 뜰 그래서 보통주 이 7% 3억 5천만 원 이게 이제 나중에 4천 몇백억을 배당받는 그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직후에 박영수가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임명이 돼서요. 특검으로 가기 전까지 2016년 11월인가요? 특검으로 가기 전까지 1년 5개월 2억 5천만 원,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고요. 그리고 박영수가 고문으로 임명된 그 다음 달 2015년 8월에 박영수의 딸인 박수연이 화천대유에 입사를 합니다. 근데 박영수의 딸 박수연은 아시다시피 대장동 25평 아파트 이 시세보다 한 7, 8억 정도 싸게 분양을 받았다. 싸게 분양을 받았다. 한 8, 9억 정도요. 그거고요. 또 회사로부터 11억 원 11억 원에 또 대출을 받았다 해갖고 이게 그 박영수한테 갈 돈을 곽상도 아들 뭐 통해서 준 것처럼 박영수 딸을 통해서 준 거 아니냐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근데 지금 김만배가요 검찰에서 엄청나게 조사를 받았는데 그 이기성 박영수의 외사촌 동생 이기성 박영수 통해서 온 5억 원의 용처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진술을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박영수가요 무슨 그 컨소시엄을 만들어주고 법률 자문을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초기 사업 자금까지 마련해줬다. 근데 단순히 그걸 꿔준 거겠는가? 투자금이다. 투자금이다. 이렇게 보면은 박영수는 사실상 대장동의 몸통급 아니냐? 몸통급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리고요 이 검찰이 보니까 200억 원을 약정받는 거기에 아주 상세하게 그거를 진술을 다 확보를 했습니다. 2014년 11월쯤에 그 박영수 특검의 로펌인 법무법인 강남 거기서 양재직 변호사가 남욱, 김만배, 정영학 이들에게 우리한테 뭘 해줄 거냐 상가 건물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 부지 내 400평짜리 상가가 있고 단독주택 100평, 150평 두 채 드리겠다 요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요때는요 박영수가 또 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나가갖고 좀 바쁠 때라서 양재식이 주로 이제 김만배 일당과 만나서 대책회의하면서 이걸 했다. 그리고 김만배 남욱이 또 그 박영수 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또 세게 돕고 했습니다. 여기서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양재식이 그들로부터
이게 400평 상가, 100평, 150평 단독주택 두 채, 그거를 두세 장짜리 문서로 정리해서 박영수에게 보고까지 했다는 관련자 진술까지 다 확보를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예, 지금 요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예, 참 재밌습니다. 근데 박영수는요, 이 대장동과 굉장히 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대장동 초기 사업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게 그 이제 김만배 일당이 그걸 건드리기 전에요. 뭐 김만배는 나중에 끼어들어갖고 자기가 그걸 주도권을 잡은 거고요. 원래 남욱과 정여관학이 초기부터 이게 손을 댔는데 그 전에 남욱 정여관학이 손대기 전부터 뭐 이거를 좀 그 한 게 부산저축은행 불법 그 대출 알선한 브로커 조우영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우영의 변호를 누가 했는가? 아, 박영수가 했습니다. 박영수가 했고요. 그 다음에 2015년에 남욱이, 예, 남욱이 또, 예, 뭐, 대장동 로비 관련 혐의로 또 구속이 됩니다. 아, 구속이 됐을 때도, 예, 누가 변호를 하는가? 박영수가 합니다. 박영수가. 그러니까, 박영수는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요, 이 조우영의 변호인도 했죠. 남욱의 변호인도 했죠. 외사촌 동생, 예, 이기성도 김만배하고 연결시켜줬죠. 자기가 또 고문까지 했죠. 화천대유에. 그리고 뭐예요? 자기 딸인 박수현을 또 취업시켜갖고 특혜 분양을 받고 11억 원의 또 대출금도 회사로부터 받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 조력자가 아니다. 거의 주형급이다. 몸통급이다. 이렇게 지금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압수수색된 데에 대해서도요, 박영수는요, 허구의 사실로 압수수색을 당해서 서글프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검찰은요, 이게, 그, 이제까지 뭐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장기간 다각적 수사를, 해왔고, 그거를 지금 구체화, 행동에 옮기고 있는 것이다 하면서, 혐의 규명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초에는 박영수 딸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렇게 물밑 수사. 수사는 밀행성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소문 내면서 하는 수사는요, 그거 다 알고 범죄자들이 다 꽁꽁 숨고 증거 인멸해버리고 하니까 수사는 밀행성이 중요한데 올 초에 박영수 딸 압수수색도 했고요.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다각적으로 지금 이거를 조여오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압수수색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는데 그 끝나는 대로 조만간 박영수, 양재식 두 사람 소환조사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뭐 90% 박영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 재작년 말과 작년 1월에 박영수를 두 번 불러서 조사를 하기는 했으나 이게 형식적인 조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박영수 제대로 걸린 것 같다 하는 겁니다. 이 박영수는요, 또 얼마 전에도 다른 건으로 또 기소가 됐죠. 그 포항의 가짜 수산업자 40대 김태우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무상으로 받았다. 그 다음에 수산물, 뭐 이런 거, 고급 수산물 대게 같은 거, 그런 거 선물 받았다. 그래서 336만원 상당 을 받았다. 그래서 청탁금지법 위반, 특검 시절에 이걸 받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 해갖고 작년 11월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요번 달부터 4월 18일부터 그 재판도 시작이 되는데 그 재판 갖고는 뭐 336만원 받은 거니까 뭐 벌금형 또는 뭐 집행유예 정도 받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이거는 대장동 이게 뭐 몸통 주형급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조만간 소환되고 나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하지 않겠느냐. 이 재벌 수사 전문 강골 검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낸 뭐다 해서 한때 뭐 국민 특검이다 했는데 참 이렇게 참 처참하게 몰락하고 있다. 이 박영수 수사가 끝나면 그 다음에 뭐 권순일, 뭐 김수남, 최재경, 뭐 그 머니투데이 회장 홍성근 이렇게 쭉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